250골드를 획득한다.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오한 으둠 최적화 아니 이거 아이 제거 불가 해시계 차라리 구상할까? 되게 얇게 가져갈 것 같은데. 여기만 창공 나오나? 나중에도 나오는데. 메아리. 컬더내기. 엠전. 메아리구나 지금. 이 운빨개미인데? 아 원래 운빨개미였지. 휴 운빨개미 아닌 줄. 휴 실력개미인 줄. 자, 엘리트 빠따 줌. 띠 유독성 R 융합고 휴, 실력게임인 줄. 기계학습 조각 모음 파워카드 쓰는게 좀 마음이 편하네. 불리나 자니? 일어났다. 라가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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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시전 나왔는데? 잡았는데? 에너자이저 연기 이게 아닌데 개아픈 유성 타격 배터리 배털 배털 맨들맨들한 돌 쓰지 찍기 찍기 찢었다 표창 홀로그램
홀로그램은 필요 없지 않나? 나중에 터보 나올 것 같으니까 미리 하나 잡아놓을까? 배터리 허흠 메아리 자기력 창의적인 인공지능까지 안에 메아리 빼먹는다. 뭐야 내 메아리. 개판되는데? 개판되는 맛이 있네. 와우. 정제된 혼돈. 혼돈 파괴 망각. 대단히 창의적이구만. 나갔다. 더 많은 파워 카드. 더 많은 메아리. 바로 그거야. 전공 약해 빠진 거 봐. 재생 포션. 핵 분열. 탱탱탱탱탱탱탱탱 캘리퍼스다. 탱
엘리트 세 마리 가자. 하나, 둘, 셋. 근데 저기 불도 많은데 여기로 갈까? 하나, 둘, 셋. 여기가 불이 좀 적네. 고어서지야. 인공물. 어쩔 건데. 가지 안 나오나? 생각보다 훨씬 세구만. 하긴 가지가 센 거랑 비슷하지. 종 베타에서 강해졌습니다. 넌 강해졌다. 재활용 하나 되게 들어오면은 괜찮겠는데. 킬사 베타가 언제 올지는 개발자 아저씨들도 모르지 않을까요? 야, 윙부츠 어떻게 이렇게 딱 엘리트 탓. 여기 이렇게 뛰면 잡을 수 있긴 한데. 미라소 나죠? 다 죽어줘 이제. 하지만 죽게 된 건 나였고. 영코스트 빙하 달달하네. 시버지러움. 너무 어지럽고.
네, 너무 어지럽습니다. 심지어 어지러움을 써서 어지러움이 들어가도 탈바꿈으로 희석시키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아닌가. 다음 층에서도 윙보츠 써야 되는데 아낄까. 여기 하나 잡고, 얘는 잡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157. 몸방 마렵다. 홀로광선 띠 흑우부적 필요 없어요. 맞았다. 눈 벌어라. 창의적인 인공지능. 재활용. 캘리퍼스 달달하네. 방어도만 올리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근데 좀 중독된다. 999 쌓고 싶다 갑자기. 디펙트는 이런 맛이지. 템포 올리기가 힘들지만 아기 저금통 그래서 상점 나온다는 뜻입니다. 과학현상.
방울의 저수 되게 무섭게 생겼네. 근데 저거 왜 종이 아니라 방울일까? 방울처럼 안 생긴 것 같은데. 융합 다시. 더블 지능 미라손 있으니까 4개에서 이겼습니다. 뭔 생각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상금을 주고 떠납니다. 지금 이기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카드 한 장을 강화합니다. 잼견 하나 정도 강화할까? 근데 이거 시드 자체가 1막 도갈 나오고 켈리 미라손 창공지능 나오는 시드인가? 발견 소멸 없어집니다. 좀 쩌는 시드인 듯. 탐손. 돈 내놔. 너도 내놔. 버르록. 잼견 하나 더 강화할까? 첨탑에서 돈 버는 법. 저자 티팩트. 삼공지능 다 뒤졌다. 3배럭. 이거 스킵 안 되나? 되지? 얘는 왜 스킵 버튼이 없어 근데? 0코스트라서 없어도 될줄 알았나? 재활용이다, 재활용. 아, 잘못되었다. 12코스트. 핵분열이 나온다고? 잼견 쓸 거면 상관없지.
나왔다 강화된 몸체. 또공지능. 슉슉슉. 근데 이렇게 방어력 올릴 필요 없는데. 오락하는데 이유가 어딨어 그냥 하는거지. 폭풍. 반복. 방전. 올릴 수 있으면 올린다. 그것이 휴번. 증폭? 메아리보다 증폭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덱에서는. 커피? 여기서도 신발각이 잘 안나오네. 저희가서 하나 잡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더 잡으면 되나? 아이고 중아. 중아 화이트블루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파괴광선 띠 융합 한 장이면 돼. 아이고 683골드를 달라고. 더블 규준 쌍칙 준수. 저희 가서 제거할 수 있는데. 골드 마렵다. 싸늘하게 식은 아귀저금통. 싸늘.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규준 밸런스 배치 각이다. 아니 비병 비병. 팔방비이라며. 홀로그램 재활용. 재활용 넣어서 규준 크트 해야지. 킹갓 준수. 뽑아서 지웠어야 했는데 아쉽네. 덤벼라 규준.
대게 공격 카드가 없어. 저걸 쓰질 못하네. 비병. 증폭 메아리. 반복. 하지만 구체도 없지. 암전이라도 쓰자. 폭풍. 폭풍 폭탄. 헬로월드 써야 되나? 버프 큰 저희까지 닿겠네. 증폭 메리 기계학습까지 써지. 대중시장 약해. 회중시계 진짜 필요 없는 거 나왔다. 센데. 에너지이죠. 증폭 버프. 잼견. 여기서 증폭까지 와서 증폭 버퍼, 증폭 창궁. 버퍼 8개나 있다. 아이 규준. 규준이 밸런스 패치 제대로 하네. 증폭 반복. 방전. 아니 저거 갖고 와. 야 너 일로 와. 죽어. 정의가 구현되었습니다. 증폭 편향. 홀로그램 뇌우다. 준비된 가방. 폭풍. 폭풍 있으면은 템포 훨씬 빨라지긴 하겠다. 근데 그거는 뽑아서 쓰자.
한생을 복수합니다. 규준 받아줘. 응, 아니야. 토리. 방열판. 아큐준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서 무섭다. 언제 규준이 튀어나올지 몰라. 침폭창공. 아씨. 아니. 규준색. 아, 무서운데, 이거? 뽑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은. 아, 재활용 쓰면 안 되는데. 미리 뽑아놓고, 홀로그램으로 재활용을 잡아놓은 다음에 다음 턴에 나오면 바로. 낚아채서 없애자. 아니, 규준 못 뽑았어. 아니, 맨 마지막 창에 있네. 아니, 못 채웠는데? 대비 이렇게 하면 된다. 폭풍. 데이터 디스크, 창공지능. 삼공지능이다. 규준은 내일의 나한테 맡기겠어. 전타 메아리. 반복. 됐다. 해결. 증폭, 편향, 당선. 메아리 3스택. 신성 완전 전액 투성이 아니야. 약간 방열판이 핵심인데.
뇌우 떴다. 편향 떴다. 편향. 재활용 뇌우. 구체 하나에 25딜. 병유정 반짝거리네. 나이스 컷. 후벼파기. 침폭 어디 갔어? 칭창창. 소비도 나왔다. 버버버퍼. 증폭 버퍼. 아이고 딜리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다시 한번 증폭을 써서 폭풍. 아마 이게 창의력이다. 증폭 폭풍 축산기. 아 좋다. 하는 김에 소비도 쓰고. 훌륭합니다. 냉뿔. 방열판만 나오면 다 필요 없어 보이네. 세상 방열판이 훌륭해 보여. 규준 잘라주고. 발견. 증폭 편향 창고. 이걸 맞네. 보셨을까? 아니야. 이 정도는 맞아줘야지. 그래야 좀. 첨탑에 정이 생기는 거지. 규준 갖다 버리고. 돈 남으니까 사야지. 플렉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주세요. 아빠 나 왜 두고 가? 아니야. 누가 보면 오해하겠네. 강화 안 하고 못 넘어가나? 강화 안 하고 넘어가는 선택지가 없네.
그 왜죠? 강화 안 하고 넘어가는 선택지를 달라. 아니, 내 엄마가 밖에 버리고 오랬는데. 좋다. 증폭. 지는 아니 잘못 눌렀다. 야. 아무튼 지는 창공 지능 7스택. 방해 알파한 폭풍 기계학습 기계학습 인지적 편향 인지적 편향 인지적 편향 인지적 편향 과편향 디텍트. 달팽이 허접색. 아 잠깐만, 자강두 선각 시계 나오는데. 마 자신있나? 함 뜨자. 준비됐나? 증폭 창공 창공 가자. 빠꾸 없다. 에너지이저 증폭 최대로. 32 곱하기 4. 나왔다 방열판.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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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마귀 자신? 36 38. 해브 자신? 증폭 모음 융합 다 꺼져. 48 50 힘을 모은 다음 헬로월드 필요 없는데. 헬로월드 꺼졌으면 좋겠다. 증폭 메아리 기계학습 58. 겨우 그 정도로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나. 어림도 없지. 11 창공지능. 똑바로 서라 까마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카카에게 졌을 때 되게 파워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봅시다. 헬로월드 싫어.
파워만 줘, 파워만. 버퍼? 편향. 융합은 안 지워야 될 것 같은데요. 버퍼 4스택. 메아리? 전타도 갖고 올걸. 전타 어디 갔어? 카카 앞에서 파워카드 마음대로 쓰기. 으아라. 메아리 8스택. 똑바로 쓰라 카카. 아, 니가 그렇게 좋아하던 파워다. 응? 창의적인 인공지능. 호기심은 잘 채워지셨나요? 돈이 남네. 호기. 호기심이 해결되는 소리입니다. 2억장? 폭풍? 방열판 빨리 뽑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폭풍. 근데 폭풍은 창공지능 쓰면은 바로 뽑을 수 있어. 발견에서도 뽑을 수 있고. 줄 것도 없나? 핵분열 줄까? 재활용도 사실 두 개나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까는 저거 규칙 순서 때문에 두 장 집었지. 상점에 방열판 팔았으면은 바로 샀을 텐데. 종 하나로 바뀐 거요. 좋은 거 같은데. 아 근데 뭐 얼마나 좋을런가. 가자. 증폭지능. 버퍼 때문에 간지럽군. 증폭. 창공. 창공.
아이고, 적이 안 나왔네. 폭풍도 안 나왔고, 방열판도 안 나왔네. 둘 중에 하나는 꼭좀 있어야 되는데. 만든다. 상상도 못한 정체. 아유, 아파. 과연? 개꿀. 걔네께서 메아리가 안 나오네. 뭐 필요한 거는 다 나온다. 창공만 오지게 나왔지. 불안불안한데. 고학력 디펙트. 에듀케이티드. 빙하가 좋을걸. 성진? 편향. 학점 높은 거가. 방열판 나왔다, 끝났다. 증폭, 메아리. 방열판.
악스 유타 뭐 아무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아 끝났어 이제. 구한기 이게 구한기지. 내 버프창이 심장에 닿았어. 너에게 닿기를. 한 시간이나 걸렸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안 죽이고 농락하느라고 시간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엘리트 사사사